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정글. 파나마 지역에서도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감보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감보아. 여기는 그냥 완전 또 정글이네. 파나마 운하랑 자기네스 강의 그 사이에 있는 국립공원은 소베라니아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베라니아 국립공원 안에는 감보아 지역이 이렇게 그 중심에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 파나마 운하를 만들었을 때, 건설했을 때 직원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가 근데 건설이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빠지면서 그래서 다시 자연을 이렇게 회복했는데요. 아, 자연이 진짜. 파나마에는 아마존 다음으로 서반구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이 있는데요. 진짜? 이곳 감보아도 열대우림 지역이에요. 열대우림은 광합성 효율이 굉장히 높아 식물의 성장 속도와 크기가 압도적인데요. 이러한 생태계 덕분에 동물 개체 수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중생물 생물 진짜? 저렇게나 많이 산다고요? 와 진짜? 대박이다. 긴장하겠다.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파나마의 숨겨진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열대우림에 사는 다양한 야생 동식물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400종이 넘는 열대조류와 조류 다양성은 세계에서는 제일 큰 지역은 여기요. 콜롬비아 파나마 지역인데요. 제규어, 카피바라, 코요테 등 100여 종 이상의 표류가 산다고 해요. 엄청나다. 신기해요. 이 밖에도 다양한 파충류와 양서류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특별한 경험이다. 재밌었어요. 재밌게 사셔 지금 20분 정도 가면 어떤 거지? 궁금해. 파나마에서 제일 큰 열대우림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좀 뭔가 거칠고 좀 와일드한 맞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뭐야? 뭐예요? 뭔데? Why so white? 위를 보는 거 보니까 어? 뭐야? 궁금하다. We're going to make some noise. Let's see if they answer. 응? 어? 부르고 있어요? 아. 새? 새네. 새인가? Why is a big sound from them? Yes, that is the sound that they do. No. Always. Always. Wow. 뭐야? That is the owl, 원숭이. 지금 털 흘리고 있잖아, 그죠? 하울러 원숭이. 하울러. 하울러. 아, 소리 내는 게 하울 같아서. 좀 못생겼어요. 와, 바나나. They eat banana. They eat banana. 어, 재밌겠다, 저거. 우와. 야생한테 직접 줄 수 있다고요? 우와. Oh my god, it's a kind of monkey. 온다. 오!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오, 온다. 와일드 아트. 우리를 보고 있어. 너무 신기하네. 우리는 많이 했었나 보네. 아, 이야. 아, 그냥. 왠지 훈련이 된 애들 같아. 얘는 좀 길들여졌다. 아니, 주에너가 훈련이 되는데요? 직접 보고 앉아서는 카메라 보고 이렇게 훈련이 제대로 돼 있는데. 저 때만큼은 난 볼 줄 알았는데. 저 때만큼은 원숭이를 볼 줄 알았다. 안 봐. 근데 치아는 안 보였어요. 방금 원숭이는요. 이 바나나를 주지 않으면 물 거라고 해서 바나나 한 개를 통으로 줬고요. 지금 또 다른 원숭이가 울고 있을 거예요. 소문났지. 제 바나나를 먹을 것인지. 야, 얘들 바나나 갖고 왔다. 아, 다 달려들어가네. 이야. 조그만한 애다. 아, 귀엽다. 어머, 얘 잡아줘야 되네. 아이고, 신발 타마리. 타마리. 얘도 원숭이네. 특이하게 생겼다. 처음 봤어. 여러 가지야. 그러게요. 처음 봤어. 너무 신기하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조금 같구나. 만지면 안 되고요. 바나나만 줄 수 있다고 진짜? 합니다. And they remove the peel of the banana. So smart. That's funny. Because 뭐야? 뭐예요? 와, 저거 뭐야? Give it to me. 가져가네. 진짜 원숭이 바나나 좋아하는구나. 와, 보트 위로 내려왔어. 지붕으로. 어? 오즈마이 보도는데. 아, 바네네예요? 어, 오즈마이 봤는데 쟤. 야, 어디 많이 가신다. 그러니까. 그럼 이곳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그냥 걸어다니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덤빌 것 같은데. 막방이야? How many is here? Ah, yeah. Maybe 100. Wow. Even more. 뭔데? It's not normally to see them. 너무 궁금하다. 이거 뭐야? 이곳에 아주 많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과연 몇 마리나 찾을 수 있을지. 뭐야? 궁금하다. Yeah. Wow. Like you? Like me? 귀엽다. 뭐예요? 뭐지? 뭐야?
뭐? 오 마이 갓. 이제 귀여운 앤가? 아, 너무 궁금하다. 느리게. 느린 친구. 어, 그거 진짜 보고 싶어요. 이번에 파나마에서 만나러 온 동물은 바로 나무늘보인데요. 생각보다 작구나. 그러네, 그러네. 나무늘보는 한 시간에 약 900m만 움직이고, 그리고 하루에 최대 18시간까지 잠을 잔다고 해요. 열겠는 게 다들 잘 살아요. 부럽다. 땅바닥에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진짜? 식사 중에 졸기까지 하는데요. 희한하게 생겼어. 왜 그렇게 졸린 거야? 잠이 많아요? 이러한 나무늘보도 드물게 빨리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어, 언제? 언제? 바로 물에 빠졌을 때인데요. 아, 무시하는구나. 그래?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바로 곧 탈진해버린다고 해요. 야, 빨리도 움직인다. 야. 아, 아직 빠지기 전인가? 이게 제일 빨리 움직이는 거야, 지금? 이 친구 기존에는 엄청 빨라요, 이거. 물에 빠지는 거. 물에 빠져서 지금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When they move? 그렇죠. Yes. Sometimes when they feel the smell of the food, they started to move. 오, 진짜요? We need to wait 18 hours. We need to wait 18 hours. Okay, you have to wait because our caregiver is coming with our food. Ah, they're waking up. Oh, yeah. Nice. Good job, good job. 기대했어. 일어났다. 오, 일어나네, 움직이네. So slow. 움직이는 게 진짜 느려요. 진짜. 나뭇잎이나 꽃잎을 먹고 있어요. 먹는, 먹는 속도도. 아, 나뭇잎 먹네. 내 몸이 새량 먹는데. 그냥 자라? 어, 쪽빠르다, 이 친구는. 어디 가죠? 어디 가시는 거지? 안녕! 와, this is a big jungle. 보고 싶다, 여기는. 파나마가 볼거리 많네. 그러게요, 많아요. 너무 신기하다. 엠베라 부족의 전통 춤은 나비, 사자, 거북이 등의 동물 또는 식물들로 춤을 춘다고 해요. 와, 재밌네요. 재밌어요. 장난이다. 아. 몽키 댄스? 아, 너무 신기하다. 신비로운 게 너무 많아, 세상엔. 근데 보면 다 여성분들만 춤추네. 그러니까 처음에도, 환영 파티 때도. 그러네, 그러네. 남자들은 춤을 추지 않고 악기를 연주하고 여자들은 춤을 춘다고 해요. 어, 볼거리가 많구나. 와, 진짜 멋있다. 아, 깜짝이야. It's a big welcome. 한번 엠베라 부족의 마을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지금 뭐 다 시대가 AI로 다 통하고 그런 시대인데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유롭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Is it house? 오. I guess this is so big here. It's special because they build a house not on the ground. 아, 저 지금 바다. 우와, 생각보다 되게 크고 햇볕 아래서는 굉장히 뜨거운데 나무로 만들어진 집 안에 있으니까요. 정말 시원하고 바람도 잘 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야생동물 주변에 많은데 갑자기 공격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게 집을 보면은 그래서 저게 집을 보면은 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위에가 좀 층이 있는 걸 떠 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 아, 그 이유 때문에? 맞아요? 100%. 100%까지? 사실 사람한테는 제일 위험한 것은 재교나 그런 동물보다는 그냥 모기 같은 거예요. 맞아. 아, 저 사람들 걱정해야 되는 거는 모기들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재교는 여기 공격할 일이 없어요. 아, 더 맛있는 게 있는데 왜 굳이 그렇죠. 사람을 먹냐. 더 맛있는 게 있는데. 뭐야, 뭐야, 뭐야. 누구야? 시원하다. 여유가 있네. 족장한테 왔다. 어깨뽕 장난 아니다. 어깨뽕 장난 아니야. 거기서 멋있어요. 제일 그 땡빵이죠? 제일 위. 네, 왔다 왔다. 네, 버스. Vamos explicar el vestido tradicional. A dress. 응? Wow. Traditional dress. 전통, 저게 전통 의상이야? Se viste de esta forma. Por ejemplo, ella tiene plata antigua.
운이야. 어휴, 무겁겠다, 그러면. 엠베라의 전통 의상을 보면 반짝이는 장신구들이 눈에 띄는데 반짝이 장신구는 엠베라 부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응? 어? 왜? 궁금하다, 이거. 부족민이 지낼 땅을 중요시했던 원주민들은 서로 다른 부족의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 엠베라 부족은 반짝이는 장신구가 있는 원주민은 아군, 반짝이는 장신구가 없으면 적으로 구별해 싸웠다고 합니다. 옷이 아군 식별용이었구나. 신기하다. Este pibre se llama... The name of this is Nahuala. 뭐야? 뭐죠? Nahuala, no, is the palm tree. Very small grass, you can see like this. This one is the principal fiber from the sand basket. 아, basket. 여기서 나는 잔디 같은 풀을 엮어가지고 여기서 수공예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데요. 정말 퀄리티가 좋거든요. 이렇게? 우와. 결국에는 상술로 가네. 우리 여행 갔다가 꼭 들리는데 아시죠? 그렇죠. 라텍스 의자. 라텍스 꼭 들리듯이 여기도 들려야 되죠. 왜, 왜? 뭐야, 뭐야, 뭐야. 저 뭐야. 과연... 왔네요, 왔어. 본코스. 여기서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아, 돈 좀 사줘야죠.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팔찌도 한 10달러 정도였고 이제 그릇도 한 20달러 정도였습니다. 엠베라 부족이 만드는 수공예품은요.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드는데요.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서 하나를 만드는데 짧게는 7일, 길게는 20일이나 걸린다고 해요. 와. 그러면 저런 거는 좀 몇 개 사올 만하다. 와우. 뭐야, 뭐야? So good. 뭐 하는 곳이야? 뭔데, 뭔데? 와. 파투. 아, 파투. 와우, wow, it's so beautiful. 너무 멋지다. Si alguien desea llevarse ese recuerdo, you can bring as gift. Corporal, geométrico. Like bring wow. as sin gift. The Rihanna drink, it's 7 days on our body. Yeah. Mm. That's so long, man. So are you ready to have this? Yeah. Yeah. I'm here. 자유롭게 사는데 뭐. 지워지는 타투 그런 헤나 같은 그런 건가요? 임시 타투. 아, 네. 천연 염색처럼. 저는 엄청 특별한 그림을 요청했는데요. 어? 완성되면 썬노우 패밀리 글씨 쓰면 안 돼요. I could say as the special, really special. 궁금하긴 하네요. Painting. Okay, what's that? It's a secret. Is it the secret? 비밀? 주에노의 웃는 모습? 얼굴? He's making a necklace for you. 저런 문양이 아까 턱 있는데 많이 그려놓더라고요. 맞아, 여기 이렇게. 와, he's pretty. 짠! 저희의 타투가 완성되었는데요. 뭐야, 우리 명화 씨. 뭐야, 뭐야. 궁금하다. 3, 2, 1, 짠! 아, 맞네. 둘 커플이네. 닮았다. 저희 얼굴을 제 팔에다가 재밌게 새겨봤습니다. 닮았다. 커플 닮았다. 러브. 일주일만 가는 거니까. 오, 오, 그렇지. 오, 잘했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뭐지? 궁금해요. Gracias. Wow, lots. 짠. 바나나. 고구마? 감자? 짠. What's this? 바나나. 튀김? 바나나? 플랜테인. 아, 그 바나나 보다 맛있어요. 오, 저 플랜테인? 플랜테인 너무 맛있어요. 바나나 같은데 바나나보다 더 맛있는데. 식용 바나나. 아, 그렇구나. 어, 튀김이면은 너무 맛있어요. 야. 낚시로. 오, 아, 틸라피아. 아, 틸라피아. 맛있겠다. 오, 괜찮네. 아, 좋겠다. 맛있겠다. 릴 소. 릴 소프 랜드 플레이버. 진짜로? Really good. Could be a restaurant here. 정말 요리가 잘 된 레스토랑 식당에서 먹는 생선 요리 맛이에요. 모든 튀김은 다 맛있어요. 부족까지 맛있다고 하잖아요. 잡을 수 있어. 당연히 맛있지. 잘 먹네, 얘들. 어때요? 튀긴 바나나고 또 이렇게 초록색깔 그린 바나나를 이렇게 전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엠베라 부족의 전통 음식이라고 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한 입만 줘봐요. 한 입만, 한 입만. 와, 너무 배고프다. 오. 와우. 과일도 신선하겠다, 진짜. 과일도 진짜. 와우. 열대 과일. 바로 따다가 그냥. 와. 맛있겠다. 후식으로 오렌지랑 패션프루트를 먹을게요. 와, 아, 맛있겠다. 열대는 과일이죠. 오, 야, 야. 와, 과즙. 과즙 흘러내는 거 봐. 오, 맛있겠다. 아, 이렇게 와. 와, 맛있겠다. 그냥 드링킹하는구나. 과즙. 분수가 될 거야. 아우, 맛있겠다. Very good. 파파야. 파파야. 오, 파파야.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우, 과일 먹고 싶다. 아우, 아우. 정말 맛있어. 아, 그것도 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파파야. 와, 잘 드시네요, 진짜. 왜? 뭐야? 뭐예요? 뭘 찾죠? 저희가 여기 엠베라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꼬부기. 엠베라 맞아. 맞아. We would like to give to them and appreciate part of the culture 진짜? of the Korean culture. Yeah, it's a culture exchange. 근데 이분들도 저거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러니까. 대단한데요? 저건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 This is a Korean spicy, really spicy lemon. But do you like spicy? The good stuff? See? 먹어봤나? 남미에서 그 고추를 엄청 많이 먹긴 해요. 아. Esse aqui é um snack também. 김. Que, see, é apenas uma planta, see? 김은 좋아하겠다. 김이 호불호 갈려요? 김을 좋아해요. 더 김 좋아하죠. 김 좋아해요. 반찬으로 안 먹고 간식으로 먹더라고요. 그렇죠. 적절하게 네. 과자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맞아. 그때 쌤이 얘기했잖아. 김, 미역 이런 거를 쓰레기라고, 어, 바다 쓰레기. 바다 쓰레기처럼 생각할 어, 수도 있다. 아, 오션 위드. 아, 아. 과연? Yeah, it's great. 어? 표정이 좀... 일단 찐 반응 나오겠죠. 그래, 궁금해. 내가 아무래도 생소하니까. 엎드려. 아, 카메라 발견하고. 그 전에 표정이 이상했는데? 원주민 주애너네.